안녕하세요, 빅맨입니다. macOS 벤투라가 10월 중에 정식 버전 출시를 앞두고 있죠. 아직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현재 개발자 버전은 베타 8까지 배포된 상황이라 어느 정도 사용해 볼 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맥이 한 대뿐인 경우 현재 설치되어 있는 macOS를 삭제하고 베타 버전을 설치한다는 것은 절대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디스크 여유 공간이 충분하게 있다면 기존 macOS를 유지한 상태에서 두 번째 macOS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맥에 호환되는 베타 버전뿐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macOS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라면 지금부터 설명할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두 번째 macOS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하는 방법은 내장 디스크뿐만 아니라 내장 디스크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외장 디스크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macOS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안경은 화면과 같이 맥 컴퓨터에 macOS 몬트레이 12.6 버전이 설치되어 있고 파일 시스템은 APF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스크에는 하나의 컨테이너가 존재하는데요. 용량 공유와 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동일한 컨테이너에 볼륨을 생성하고 생성한 볼륨에 두 번째 macOS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순서는 macOS를 다운로드하고 디스크 유틸리티에서 볼륨을 추가한 다음 macOS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팅할 시동 디스크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macOS 하이시에라 10.13 버전 또는 EU 버전에서 AP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한 맥 컴퓨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macOS가 사용하고 계신 맥 컴퓨터와 호환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디스크 여유 공간은 macOS 설치 공간을 포함하여 맥 컴퓨터의 사양과 사용 앱, 아이클라우드 동기화 등을 고려하여 100기가 정도의 여유 공간은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macOS 벤투라 베타 버전을 두 번째 macOS로 설치해 볼 텐데요. 베타 버전은 정식 버전과 달리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면의 링크 또는 아래 더보기의 링크를 참조로 웹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화면과 같이 macOS 벤투라 13 베타 8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macOS 벤투라 베타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시작되었는데요. 다운로드 용량이 크기 때문에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잠시 정식 버전 설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macOS 벤투라 정식 버전이 출시되었거나 구 버전인 macOS 빅서를 두 번째 macOS로 설치할 경우 앱스토어에서 macOS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바로 디스크 유틸리티에서 볼륨 추가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현재 방법은 macOS 베타 버전 패키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식 버전은 모든 단계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는데요. 다운로드 받은 인스톨 어시스턴트 패키지 파일을 실행해서 macOS 벤투라 설치 프로그램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파인드 또는 독에서 바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스톨 어시스턴트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요. 특별한 설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설치 프로그램의 지시사항에 따라 설치하시면 됩니다. 인스톨 어시스턴트 설치 프로그램을 닫고 이제 런치패드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macOS 벤투라를 설치할 수 있는 인스톨 macOS 벤투라 베타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볼륨 추가를 해야 합니다. 볼륨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실패할 일은 거의 없지만 중요한 파일은 반드시 백업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백업이 완료되었다면 런치패드를 클릭하신 다음 기타에서 디스크 유틸리티를 실행합니다. 디스크 유틸리티 사이드바의 내장 디스크 항목에 보시면 macOS가 설치되어 있는 볼륨 하나가 보입니다. 해당 볼륨을 선택한 다음
도구 막대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가할 볼륨 이름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저는 벤츄라 HD로 입력하고 포맷은 기본값인 APFS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크기 옵션은 디스크 공간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설정 용량만큼 보장할 수 있도록 설정하거나 볼륨의 크기를 설정하는 곳이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비워두시면 됩니다. 설정이 완료되었으니 추가를 클릭하여 볼륨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볼륨 추가 작업 성공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완료를 클릭하시고 사이드바에 확인해 보시면 벤츄라 HD 볼륨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스크 유틸리티는 닫고 macOS 벤츄라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치패드에서 macOS 벤츄라 베타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macOS 벤츄라 설치를 위해 계속을 클릭합니다. 잠시 후 라이센스 계약 조건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는데요. 동의를 클릭하여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macOS 벤츄라를 설치할 디스크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앞서 디스크 유틸리티에서 추가했던 벤츄라 HD 볼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현재 선택되어 있는 볼륨 아래쪽에 모든 디스크 표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맥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볼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추가했던 벤츄라 HD 볼륨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럼 벤츄라 HD를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선택하신 볼륨의 사용자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볼륨의 사용자를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선택한 사용자의 계정 설정을 새롭게 추가하는 macOS 벤츄라에 복사해서 사용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macOS 설치 과정에서 사용자 계정 생성을 새로 생성할 것인지 아니면 첫 번째 macOS의 계정 설정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할 것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만약 이 옵션을 끄게 되면 macOS 설치 과정에서 새로운 계정 생성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옵션을 사용하고 설치 과정에서 짤막하게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치를 클릭하게 되면 소유자의 승인을 요구하는데요. 암호를 입력하고 잠금 해제를 클릭하여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설치 방법은 우측 상단의 macOS 설치 방법 영상을 참조하시고 설명이 필요한 시점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이 앞서 macOS 벤츄라 설치 프로그램에서 계정 설정 복사를 선택한 경우 보이게 되는 옵션입니다. 첫 번째 옵션은 계정 생성에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가 모두 입력해야 하지만 두 번째 옵션은 벤츄라 HD 볼륨의 소유자로 선택했던 macOS 몬트레이의 사용자 계정 설정을 복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계정 생성 단계가 생략됩니다. 저는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여 계정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을 클릭하고 복사한 사용자 계정의 암호를 입력한 다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후 설정 단계도 우측 상단의 macOS 설치 방법 영상을 참조하시고 설정 완료 후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기본 사용자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화면과 같이 macOS 몬트레이의 사용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매킨토시 HD 데이터 디스크의 사용자 로그인 암호를 물어보는데요. 시동 디스크 설정 방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동 디스크 변경 방법 설명 시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용자 암호는 로그인 할 때마다 물어보기 때문에 암호 입력 후 나의 키체인에 이 암호 기억에 체크를 해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설명을 위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팅과 관련된 설정은 시스템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독에서 시스템 설정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macOS 벤츄라는 이전 macOS와는 달리 시스템 설정 화면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시스템 설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면과 같이 아이패드 OS의 설정 화면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인터페이스를 보여주죠. 여기서 부팅과 관련된 설정은 일반 아래 시동 디스크에서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두 개의 볼륨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벤츄라 HD 볼륨 아래 보시면 설치되어 있는 macOS 버전을 확인할 수 있지만 매킨토시 HD 볼륨은 암호화된 디스크로 확인이 됩니다. 앞서 로그인 후 매킨토시 HD 데이터 볼륨의 암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화면과 같이 암호화된 디스크로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컴퓨터라면 매킨토시 HD 데이터 볼륨의 암호를 입력하고 나의 키체인의 이 암호 기억에 체크를 하셔서 자동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시동 디스크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 암호화 디스크인 매킨토시 HD 볼륨을 클릭한 다음 macOS 벤츄라 사용자 암호를 입력하여 잠금을 해제합니다. 매킨토시 HD 볼륨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잠금 해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macOS 몬트리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암호를 입력하여 잠금을 해제합니다. 그럼 잠금 해제 버튼이 재시동 버튼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시동을 클릭하면 한 번 더 재시동할 것인지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재시동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재부팅이 진행이 되는데요.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macOS 몬트레이로 부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벤츄라 HD 데이터 볼륨의 사용자 암호를 물어보는데요. 설명을 위해 암호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앞서 macOS 벤츄라 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macOS 벤츄라와 macOS 몬트레이의 시스템 환경 설정의 인터페이스가 많이 다르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macOS 몬트레이에서 macOS 벤츄라로 부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독에서 시스템 환경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시동 디스크를 클릭합니다. 설정 변경을 위해 자물쇠를 클릭하여 사용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잠금 해제 후 벤츄라 HD를 선택한 다음 잠금 해제를 클릭하여 macOS 벤츄라의 사용자 암호를 입력하고 잠금 해제를 클릭합니다. 그럼 잠금 해제 버튼이 재시동 버튼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시동을 클릭하면 한 번 더 재시동할 것인지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재시동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재부팅이 진행이 되는데요.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macOS 벤츄라로 부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시동 디스크는 사용자가 다시 변경하지 않는 한 마지막으로 설정한 macOS로 계속 부팅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macOS 듀얼 부팅 또는 멀티 부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빅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